자도 자도 피곤한데 왜 그럴까요? 제 주변에도 요즘 피곤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계절의 변화입니다. 자, 우리 몸은 그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냥 피곤하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도 자도 더 많이 피곤하다고 느껴지는 계절이 언제냐면 환절기 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먼저 피곤하다라고 할 때 그 피로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질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피곤한 이유를 짚고 넘어가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의 혈중 농도가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많이 피곤하다라고 느끼는데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을 때 만들어지는 물질이 바로 젖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고 그래서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럴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달달한 거를 먹어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단순당인 포도당이 가장 대표적으로 대사를 촉진해 줄 수 있는 물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이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잘 타지 않는 장작더미가 있다면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와 똑같이 포도당을 그때 넣어주면 이 대사 바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므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젖산의 수치가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피로가 풀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의외로 탈수가 심하면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의 대사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물질이 바로 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우리 몸에서 용매로서의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용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을 녹여낼 수 있는 물질을 용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혈액이거든요. 이 혈액이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녹여가지고 우리 몸 밖으로 빼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녹여가지고 우리 각각의 세포로 다 넣어주는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녹여가지고 우리 몸 밖으로 빼주고 산소를 녹여서 우리 몸 안으로 넣어주는 작용을 다 누가 하는 거냐면 혈액이 하는 거고요. 이 혈액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게 되면 피로물질, 대사가 돌지 않기 때문에 피로물질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곤을 많이 느끼게 되기 때문에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탈수현상이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이 말랐을 때 물을 드시는 것은 이미 탈수 증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을 드실 때는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드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을 드실 때는 꼭 지켜야 될 거 알고 계시죠? 조금씩 자주 많이 드시라는 겁니다. 물을 너무 벌컥벌컥 많이 드시면 나중에 수독증이라고 해가지고요. 물이 독으로 작용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빈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혈액이 부족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사가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피로물질이 쌓이게 되고 늘 피곤하게 느낀다는 사실인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잠을 많이 자고 뭐 피로회복제를 먹는다 해도 잠깐 반짝했을 뿐이지 그 피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피로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빈혈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4세 미만의 아이라든지 아니면 성장기 어린이 같은 경우에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빈혈입니다. 아이들이 키가 크지 않으면 칼슘이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철분이 부족해서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죠. 자, 나는 최근에 뭐 자도 자도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만성피로가 있다 라고 의심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빈혈을 꼭 한번 의심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이런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분제를 드셔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어디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냐면요. 붉은색 육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이렇게 육류가 아니더라도 채식으로도 얼마든지 철분을 보충하실 수가 있는데요. 꽃바위가 먹었다고 하는 시금치 안에도 철분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러한 철분은 흡수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타민C하고 함께 드셨을 때 훨씬 더 흡수가 잘 된다는 사실이죠. 자, PD님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네. 작업하시다 보면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뭐 그럴 때 주로 뭘 많이 드세요? 피곤하면 커피. 그렇죠. 피곤할 때는 많은 분들이 커피를 찾으시는데요. 오히려 과다한 카페인이 더욱더 피로를 누적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다 보면은 수면을 방해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보통 잠을 자도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커피를 많이 먹어도 나는 잠자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페인이라고 하는 성분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성제라고 얘기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각성제가 뇌를 깨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몸이 피곤해서 육체가 피곤해서 쉽게 잠은 들 수 있을지 몰라도 뇌를 카페인이 계속 깨우고 있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재미난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퀴즈를 또 하나 내볼게요. 조건은 같습니다. 조건은 같은데요. 커피를 먼저 마시고 잠을 자는 편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잠을 자고 커피를 마시는 게 피로회복에 도움이 됐을까요? 조건은 같습니다. 저는 잠을 자고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네. 커피를 마셔서 정신을 차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커피를 먼저 마시고 잠을 취했을 때가 피로회복이 훨씬 더 빨리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팁으로 알고 계셔서 정말 피곤하실 때는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이거 말고도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또 대표적인 게 과도한 운동입니다. 잠을 주무시기 전에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젖산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로 물질이 많이 쌓여서 숙면을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평상시에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나는 잠을 몰아서 잔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뭐 때로는 적정한 양의 숙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충해 주는 것들은 필요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몰아서 자는 경우는요. 오히려 우리 생활의 리듬을 방해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잠을 많이 잤는데도 왜 나는 피곤하지? 할 때 이런 경우라는 거죠. 리듬이 깨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알코올인데요.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올 때 술을 드시면 잠을 잘 잘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술을 마시면 쉽게 잠이 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술이, 알코올이 뇌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이게 잠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술 드시면 기분이 어떻게 돼요? 밖에 흥분되죠. 그 교감신경을 자극해가지고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는데 절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알코올을 드시는 걸 권장해 드리진 않습니다. 예전에 매스컴에서 잠자기 전에 뭐 포도주 한 잔 정도 마시는 게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심혈관을 예방해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거는 결코 옳은 방법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 뭐 심하면 알코올 중독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알코올 섭취를 권장해드리지 않고요. 오히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물을 한 잔 정도 드시고 주무시는 것들을 적극 권장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특별히 환절기 때 건강관리 잘 하시고 피로회복도 잘 하신다면 건강을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